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74제곱미터 C타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74제곱미터 C타입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네, 74제곱미터 C타입은 타워형으로 세대 내부는 침실 3개, 욕실 2개, 거실과 주방으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특히 침실 3의 붙박이장, 그리고 거실과 주방 공간을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네, 지금 보실 견본주택은 확장형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부분은 들어가셔서 꼼꼼히 살펴보시죠. 그러나요? 네, 들어가 보실까요? 와, 너무 넓어요. 엄청 화사하다. 네, 환한 색감이 인상적인데요. 네. 특히나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질감도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네, 이게 친환경 소재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네. 신발장을 한번 열어볼게요. 넓어요. 네. 맞죠. 윗 공간까지 이렇게 선반이 가득 채워져 있어서 온 가족의 신발을 수납하시기에도 넉넉하고요. 네. 네. 긴 우산을 네, 보관하시기 좀 불편하잖아요. 맞아요. 자꾸 흐트러지기도 하고 지저분하잖아요. 네. 네, 우산이나 다양한 생활용품들도 이렇게 수납하실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편리하겠다. 너무 깔끔할 것 같아요. 뒤쪽 보실까요? 머리예요. 마지막 체크 나가기 전 마지막 확인. 네. 네, 여자들 같은 경우에 맞아요. 핏을 확인을 하잖아요. 네. 이 전신 거울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 버튼은 어떤 거예요? 네, 이게 생활 정복인데요. 네. 가스나 조명을 한 번의 터치로 제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날씨도 나와 있고요. 또 여기 엘리베이터를 부를 수 있는 호출 버튼이 있어요. 네, 제가 가장 애용하는 기능인데요. 바쁘실 때는 미리 엘리베이터 콜을 해보실 수 있어요. 진짜 생활 밀착형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겠네요. 네,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이 바닥 타일은 포세린 타일이고요. 디딤판은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마감 처리해드렸습니다. 아, 좋다. 네, 이번에는 침실 2입니다. 오, 되게 좋다. 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아무래도 창문이죠. 맞아요. 다 트여 있어요, 뭔가. 네, 네. 맞습니다. 특히 PVC 이중창으로 되어 있어서요. 단열 효과는 물론이고요. 소음까지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빛도 잘 들어올 것 같고요. 환기도 좋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 방이 네. 들어오자마자 굉장히 넓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 넓은 방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저는 사실 여기 들어오자마자 딱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뭔데요? 이 벽면이 넓게 펼쳐져 있잖아요. 네. 저 위에 스크린을 설치를 해서 나만의 영화관, 아~ 네, 홈시어터를 만드는 거죠. 여기 이렇게 딱 이렇게 누워가지고 보고 싶은 영화 이렇게 보거나 혹은 TV를 크게 설치해서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영화관에 네. 갈 필요가 없겠네요. 그럼요. 네,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해보실 수 있는 침실이고요. 네, 벽면을 보시면 통합 스위치가 들어가 있는데요. 네, 이 한 번의 터치로 조명이나 실별 온도 제어, 대기전력 차단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방들로 나눠서 에너지를 쓸 수가 있겠네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각 방마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요. 침실 3으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네. 네, 이번에는 침실 3입니다. 이 방은 들어오자마자 굉장히 산뜻한 느낌인데요. 맞아요. 네, 특히나 이 창이 굉장히 눈에 띄지 않나요? 창이 넓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환기에도 좋고 또 채광에도 좋고요. 특히나 PVC 이중창이거든요. 네. 단열 효과는 물론 소음까지 막아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수납 공간도 되게 커 보여요. 네, 잘 보셨어요. 이 붙박이장 맞습니다. 네.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한번 열어보실래요? 네. 되게 넓다. 네, 수납 공간이 많죠. 네. 이 방이 아이들 방으로 쓰기가 딱 좋은데요. 아이들의 가방이라거나 옷이라거나 뭐 장난감 모두 다 수납해 보실 수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네. 노출식 서랍이 들어가 있어서 훨씬 더 편리합니다. 정말 깊게까지 수납 공간이 넉넉히 있는 것 같고요. 네. 여닫기도 힘들지 않은 것 같아서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느낌 좋죠. 네. 그리고 이게 폭이 3m로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이들이 어릴 때도 사용하기 좋지만 네. 아이들이 커서도 사용하기에 충분합니다. 이렇게 채광도 좋고 수납 공간도 넉넉하고 공간도 네. 넓어서 아이들 방으로 딱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아이들 방으로 딱 쓰기 좋은 침실 3이었고요. 네. 계속해서 욕실로 이동해볼까요? 네, 이번에는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현관역 욕실입니다. 욕실도 정말 쾌적하게 나와있네요. 네, 굉장히 네. 넓어 보이지 않나요? 맞아요. 네, 그 이유가요. 이 거울식 욕실장이 들어가 있어서인데요. 이렇게 열면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네요. 네, 수납 네. 공간이 굉장히 넉넉하죠. 네. 네, 휴지나 욕실 용품 등을 보관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보시면 네, 절수용 세면대 수전과 절수용 양변기가 들어가서 네. 수도 요금도 아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니 뭐니 해도 안전이 아닐까요? 맞아요. 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바닥 타일 깔아드렸고요. 또 바닥 난방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네.
1년 365일 사계절 내내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위생적이면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설계가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너무 좋죠? 네. 네, 계속해서 이동해 볼까요? 네, 이번에는 세현 씨가 가장 궁금해했었던 공간인데요. 저 그럼 이렇게 볼래요. 와. 아니, 이제 보셔도 돼요. 네. 와. 거실이랑 같이 있어서 그런지 엄청 넓어 보인다. 넓어 보이죠. 네. 확실히 넓어 보입니다. 네. 네, 보시면은 일단은 첫 번째 눈에 띄는 게요. 특별함이 있는 주방이거든요. 맞아요. 네. 보통 엄마가 요리를 할 때 등지고 요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가족들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요리를 할 수 있어서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엄마도 TV를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라마 보면서. 맞아요. 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이렇게 화목하게 소통할 수 있는 주방인데요. 수납 공간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네, 냉장고나 김치 냉장고를 놓으실 수 있는 공간을 기본적으로 제공해 드리고요. 네. 네, 또 소비자들이 많이 선택한 냉장고나 김치 냉장고를 고려해서 맞춤식 냉장고, 김치 냉장고 장을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선택 시에는 톨장과 함께 시공됩니다. 그럼 최대한 효율적인 수납이 가능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안쪽으로 와보실까요? 네. 네. 네, 싱크볼이 굉장히 넓죠. 오, 네, 그래서 설거지 하실 때 뿐만 아니라 과일이나 채소를 씻으실 때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저는 이렇게 넓으면 설거지를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설거지하는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설거지할 네. 맛이 나죠. 사람을 바꾸는 싱크대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조금 더 부지런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진이도 설거지를 하게 만드는 과일과 네. 싱크볼. 네,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면 주방창이 굉장히 크게 나 있잖아요. 그래서 환기가 잘 되니까 사실 주방 환기가 또 중요하거든요. 네, 그럼 식물 냄새 굉장히 잘 빠지겠죠. 네, 이쪽으로 보시면 4구 가스 쿡탑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요. 네. 또 인덕션과 하이라이트가 함께 있는 하이브리드 쿡탑은 옵션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주방이 굉장히 고급스럽지 않나요? 맞아요. 네, 저는 이 돌 모양의 디자인이 뭔가 남다른 것 같거든요. 네, 역시 네. 위진 씨 센스가 있어요. 제가 집 한두 번 본 거 아니잖아요. 장만하셨어요? 아, 아직 장만은 못했지만 장만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렇게 전문가 같으신가요? 네.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엔지니어드 스톤인데요. 굉장히 고급스럽고 오래 사용하실 수 있는 소재예요. 역시 옵션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편으로도 되게 넓은 공간이 보이는데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와, 진짜 넓어요. 네. 되게 멀다. 끝이 없어요. 저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뭐 어디까지 있는 거예요? 네, 네, 정말 넓어요. 가용도실인데요. 네. 굉장히 넓어서 세탁기를 들여놓으실 수 있고요. 특히나 이 문을 한번 보시겠어요? 네. 문도 튼튼해요. 맞아요. 단열 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새는 난방비까지도 네, 막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곳곳에 단열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게 느껴지네요. 맞아요. 정말 섬세해요. 네. 그리고 저는 이 11자형으로 된 주방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맞아요. 동선에 고려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네, 이번에는 주방과 이어지는 거실입니다. 제가 보자마자 반을 버렸던 그 넓은 거실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일단 창이 역시 확 트여있다라는 게 눈에 띄거든요. 네, 잘 보셨어요. 네. 특히나 이 창 밖을 보시면 철제 난간이 없죠. 없네요. 네, 인면 분할창으로 되어 있어서요. 이 넓은 통창의 그런 뷰를 관람하실 수 있어요. 너무 좋다. 네. 네, 여기 난간이 없는 인면 분할창 여러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굉장히 뷰가 좋죠. 그리고 이렇게 창문이 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채광이나 환기에도 우수하겠죠.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거실이 이렇게 넓어 보이는 이유가 따로 있는데요. 네, 저는 위를 보고 답을 알았습니다. 아, 네. 이 정도면 의지 씨 공부하고 오는 거 아니에요? 네. 한다고 해도 되겠어요. 예습했어요. 네. 네, 맞습니다. 보시면 주방까지 네, 우물형 천장이 들어가 있어서 정말 넓게 이렇게 네, 더욱더 네. 넓어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네, 이쪽으로 가보실까요? 네. 벽면이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는데요? 네, 남다른 느낌이에요. 네, 전반적으로 갤러리 같지 않으세요? 네. 네, 이렇게 느낌 있게 연출해 보실 수 있는 게 바로 이게 아트월이에요. 네, 아트월이 적용이 돼서 뭐 액자 같은 걸 따로 걸지 않아도 네. 네, 이렇게 멋지게 연출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 벽면으로도 스위치가 보이는데요? 네, 홈 네트워크 시스템인데요. 외출하셨을 때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IoT 기기들을 제어하실 수 있고요. 기능이 정말 많아요. 뭐 네. CCTV부터 해서 많네요. 굉장히 편리하죠. 네. 그리고 디밍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가장 애용하는 게 이 전등이에요. 전등이 단계에 따라서 이 밝기 조절이 가능한데요. 네. 무려 8단계. 그럼 제가 한번 조절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이 스위치 누르면 되는 거잖아요. 네. 점점 어두워졌죠.
우와. 와, 이렇게 단계가 많아요? 네. 그때그때 네. 그때 분위기를 바꿀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날의 분위기 무드에 맞게. 네. 의진 씨 이 정도. 네, 저는 약간 어두운 걸 선호하기 때문에 네. 분위기 있게 네. 네. 연출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려놓을까요? 네. 네, 이렇게 연출해보실 수 있고요. 네, 이번에는 안방으로 사용 가능한 침실 1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 와. 너무 아늑한 침실이다. 맞아요. 네, 오. 특히나 이 탁 트인 창 보이세요? 네. 네, 철제식 네. 난간이 없기 때문에 네, 보시면 인면 분할창으로 되어 있어요. 네. 굉장히 탁 트인 통창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너무 넓어 보이고 시원해요. 네, 한번 보세요. 네. 네, 그리고 발코니 확장 시 보시면 위쪽 보실까요? 오. 네, 전동 빨래 건조대가 제공되고 네. 있습니다. 오, 편리하겠네요. 네, 높낮이 조절이 가능해요. 네. 네. 여기 부부욕실은 되게 호텔 같은 느낌이네요. 맞아요. 특히나 이 욕실장이 눈에 띄잖아요. 네. 거울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또 안쪽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넉넉한 수납 공간이 제공됩니다. 아, 그래도 떨어지지 않게. 네, 안전 가이드바도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절수형 세면대 수전과 양변기가 들어가서 수도 요금도 아껴 보실 수 있고요. 역시나 안전을 고려해서 네. 미끄럼 방지 바닥 타일을 깔아드렸고 네, 사계절 내내 바닥 난방으로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사계절 내내 뽀송뽀송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서 네. 이 비상콜 기능이 포함된 욕실 스피커폰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오, 혹시 모를 안전 에도 대비를 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욕실까지 함께 보셨고요. 네, 이번에는 여성들을 위한 공간을 안내해 드릴까 하는데요. 와. 와. 파우더 공간 안에 예쁜 네. 파우더장이네요. 너무 예쁘죠? 네. 씻고 나오셔서 여기에서 바로 스킨케어 가능하고요. 네, 보시면 크게 거울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환한 느낌입니다. 네. 저는 그리고 서랍장이 또 눈에 띄거든요. 제가 네. 방금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역시 네. 센스쟁이에요. 네, 보시면은 이렇게 입식형 파우더장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네, 화장품을 수납하실 수 있는 수납함이 들어가 있는데요. 화장품이 널브러져 있으면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너무 보기 싫잖아요. 네. 그리고 먼지도 쌓이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보관해 보실 수 있고요. 또 수납 공간을 더 확보해 드렸는데요. 네. 바로 뒤쪽입니다. 이게 바로 네, 붙박이장이에요. 네. 넓고 깊은데요. 맞아요. 네. 웬만한 뭐 옷이나 가방 다 수납하실 수 있어요. 네. 네, 이렇게 넉넉한 수납 공간이 인상적인 정말 예쁜 파우더 장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이 세대 내부의 모습을 살펴보셨는데요. 네. 어떠셨나요? 저는 일단 방이 각각 다 넓은 사이즈로 나왔다는 점이 인상적이었고요. 침대 하나씩을 다 놓고도 넉넉할 만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가장 기대했던 만큼 가장 저는 만족스러웠던 주방. 주방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실용성이 높아서 요모조모 다양하게 활용하기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남다른 차이로 앞서가는 아파트, 부평 SK뷰 해머로라면 만족하실 겁니다. 선택해보시죠. 지금까지 74제곱미터 C타입에서 전해드렸습니다.